우리 폴리뉴스의 김능구 사장님,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를 시장 되기 전부터도 기대를 하고 저에게 성원을 해주셔서 늘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그래서 창간 15주년 기념식에도 제가 일부러 가서 감사한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하여튼 그 현안들도 잘 잡아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흐름에 해당되는 것을 묵직하게 짚어내는 힘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.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폴리뉴스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그런 정신과 기조를 잘 유지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거기에 희망을 같이 만드는데 제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요즘 지역 경제 사정, 특히 서민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. 고용도 불안하고 그리고 수익 구조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. 정부 정책이 정말 뜬구름식이고 현실적으로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제때 경제 정책이 필요한 타이밍도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지역의 경쟁력을 통해서 국가 단위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될 때 굉장히 약합니다. 중앙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요. 그런 독과점, 독점적 그 권한의 그 일종의 집중 현상은 반드시 비효율을 낳습니다. 지금은 지역이, 지방이 또 도시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권한과 자치를 확대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.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지만 한국의 자치분권의 확대를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,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보다 내실 있는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 일을 우리 그 폴리뉴스와 또 저희 같은 그 혁신적 자치단체장이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싶고요. 지역에서 만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대안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. 메르스, 세월호 이때 보셨듯이 이제는 지방이,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, 중앙정치권을 능가하고 현장을 알기 때문에 민심의 바다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. 지역, 지방, 혁신의 전진기지입니다. 함께 하십시다.